네, 제 옆에 전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현재는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현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정치테러 나가니까 좀 약간 으스스해요. 네, 위원장님. 으스스하고 그 단어에 이렇게 함축한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겁니까? 야당 지도자에 대한 이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엄청난 끔찍한 네. 네. 그런 살인미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찰이 그 가능하면 이제 교수님처럼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야, 그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그런 식으로 또 총선이나 뭐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한 거야.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죽을 뻔도 했어? 이런 걸 들으면 모두가 그 분노와 이 정권에 대한 분노 내지는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짠함, 좀 안 됐다, 동정 여론 그러면서 여론이 확 바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이제 누군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 사건을 가능하면 의미를 축소하고 단독범이다, 배후가 없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 분석가 나왔잖아요. 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했을 때 쟤네들 지지율이 한 10%가 빠졌대요. 네. 그거 딱 얘기하더라고. 네. 이번에도 그래서 축소하고 은폐하고 왜곡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프레임도 전환해서 오히려 지금 엄청난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난 사건 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다 네, 지방의료를 홀대했다. 뭐 그리고 사건이 굉장히 뭐 위중하지도 않고 뭐 경상이다. 그리고 자작극이다. 뭐 쇼다. 흉기가 아니라 젓가락이다. 종이칼이다. 이런 게 온통 언론에 이제 뒤덮고 뭐 일부 보수 유튜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사건 진행돼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생명이 위중할 뻔했던 그런 피해자, 정치적 테러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단순한 형사 사건, 피격 사건, 피습 사건의 그냥 언론에서 행위자다. 계속 피습 사건이라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었어요. 제가 어느 언론에 거예요. 나가서 네.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어. PD 콜이 오고 앵커가 그거는 유영하 교수의 개인 의견입니다. 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암살 사건이라, 암살 살인 미수 사건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피습 사건으로 부른다는 거야. 참.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 사건, 이거 뭐 정치 세력이겠죠. 거기서 이 사건을 의미를 축소하고 피격이라 하면 이 사건은 진짜 살인 미수 사건인데. 글쎄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명백하고 범인도 테러범도 자기가 살해의 고의로 했다라고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왜 얘기를 하기로 두려워하고 그걸 얘기를 못하게 하는지 그 의도가 뭔지 그 배후가 뭔지 이거는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 기자 회견이죠. 얘기하셨지만 테러 대책위원장 하시면서 첫 번째 얘기하신 게 국무총리실에 그 뭡니까? 거의 대테러 상황실입니까? 네.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그 목숨을 잃을 뻔한 그 시간에 거의 얼마 안 돼서 문자를 돌린 거죠, 그게. 사건 발생 이후에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 예. 사건 발생 직후 40분 내지 50분 만에 그 문자를 받았다고. 그 문자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뭐 열상이었다, 경상이었다, 뭐 그런 거였죠, 결국? 문자 내용이 초기에 제목에 이재명 대표가 의식이 있다. 그리고 70대, 60 내지 70대 노인이 한 거다. 출혈이 적다. 그리고 경상이다. 그리고 열상이다. 1cm 열상이다. 그리고 이제 보낸 그 주체가 대테러 상황실. 이렇게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이 문자를 실제로 받은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와. 그래서 그걸 초기에 대대적으로 유포를 한 거예요. 근데 대테러 상황실이 이제 국회 행안위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청장이 그것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이다 라고 자인을 했고 국무총리실에서는 그 문자에 대한 보도자료, 해명자료로 그 문자는 자기들이 대테러 상황실에서 경찰이나 소방당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네. 보고를 받았으면 그게 왜 일반인들에게 그 문자가 나갑니까?
그리고 그 주체의 밑에 대테러 상황실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네. 자기들이 그냥 실무적으로 보고받았으면 거기서 끝나야지. 그게 왜 일반인 국민들에게 유포가 됩니까? 근데 그 총리실 해명 자료에는 자기들이 유포했다는 얘기는 없고 자기들이 그거를 보고받았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대테러 상황실이라는 주체로 국민들에게 유포가 됐으니까 그럼 그거를 누가 유포했냐는 거죠. 40분이면 그러면 대테러 상황실을 누군가 사칭했다는 건가요? 총리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리실 명의로 분명히 일반 국민들에게 유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총리실에 있다. 그리고 그 책임자가 누구냐? 총리냐 아니면 국조실장이냐 아니면 그 밑에 실무자 책임자냐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 문자 유포의 주체는 이건 수사 대상입니다. 이 형법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실 그리고 경찰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네, 위원장님, 근데 그게요. 그때 네. 얼마 전에 강청인 의사가 나왔었거든요. 네. 우리 영입 오원과 민주당에 강남을 해 나가신다 그러는데 그분 얘기에 따르면은 그 119 소방서가 오고 그런 다음에 부산대 병원까지 가는데 45분이 걸렸답니다. 네. 40분 만에 그 문제가 뿌려졌다 그러면은. 네. 부산대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기도 전에 그 문자가 유포가 됐네. 그리고 저희 정병공 기자가 소방관들 취재했을 때는 소방서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안 했다라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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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자, 총리실에서는 이 문자의 존재와 그 문자를 보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누구한테 보고받은 거야? 그러니까 소방당국과 경찰에게 보고를 받은 문자다라고 보도 해명자료에서 그걸 자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총리실은 어떻게든 뭐 어떤 형식이든 이 문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자가 4,50분 만에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받은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총리실은 이 문자를 받았고 그러면은 네. 이 문자를 누가 유포를 했냐. 근데 주체는 대테러 상황실,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테러 상황 실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국회를 불러내야겠네, 그거는 빨리. 그 대테러 총리실은 국무총리, 그리고 이 국무조정실 실장. 실장,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실무 책임자 간부들이 네, 있을 텐데요. 있죠, 예. 그러면 이 문자가 누구, 어디까지 보고가 됐냐, 총리까지 보고가 됐냐, 아니면 그 윗선에도 올라갔냐. 이것도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 문자를 바로 유포를 해라라고 지시한 자가 누구냐 범인입니다. 그래서 그게 윗선인지 실무 책임자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대책위에서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형사 고발할 지금 방침입니다. 저희들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부산대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네. 그런 문자가 무작위로 전 국민에게 뿌려졌고 그리고 그 문자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근거 없는 그 이 사건 자체를 프레임을 바꿨죠. 완전히 초기에. 그래서 그 배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걸 국민들은 당연히 의구심을 예, 가질 수밖에 예,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자가 배포가 되고 아마 이제 언론에도 많이 기자들한테 배포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단독 기사가 납니다. 그때 사건 조선일보에 초기에. 또? 네. 그래서 경상이다. 1cm 열상이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중상이 아니고 뭐 이 사건의 의미가 축소된 단독 기사가 보수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가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가짜 뉴스가 쏟아집니다. 젓가락이다. 경상이고 뭐 젓가락, 뭐 자작쇼, 뭐 이러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폄훼하는 기사가 쏟아져요. 그리고 알고 보니 민주당원이다 이런 것도 이런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경찰 수사 당국에서 유출을 했다면 그는 경찰이 책임을 져야 되고 만약에 수사 당국이 유출을 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어디서 유포가 되는지 특히 당적에 관한 사안은. 정당법에 의해서 유출 못하는 정보인데 그걸 누가 어떻게 습득을 해서
유포를 했는지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이것도 반드시 진상 규명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짜고 고스톱 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구심이 있는 사안인데 이거를 배우도 지금 밝히지 않고 그냥 단독범으로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서 어제 수사를 검찰에 넘겨버렸어요.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사건 초기부터 정부가 관여됐다는 거는 그 대테러 상황실 문자를 보고 명확히 들었고요. 그러네요. 정부는 그럼 그 문자가 내부 문자라고 만약 주장을 한다면 총리실은 그러면 이 내부에 보고된 문자가 어떤 경위로 일반 불특정 다수 국민들에게 유포가 됐는지 해명을 해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진상규명돼야 되고 이 부분은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단독 그리고 이 정부의 대테러 상황실 문자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이제 완전히 프레임이 전환이 되고 그리고는 경상이니까 왜 헬기를 탔냐. 글쎄 말이에요. 이거는 특근 아니냐. 이런 프레임까지 간 겁니다. 네, 사실은 이런 그 경정맥이 60%나 손상이 되는 그런 치명상을 입었다면 현장에서 즉사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라고 보입니다. 근데 천우신조로 그런 생명은 잃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그 사건은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또 행정 절차적으로도 응급 의료 체계 상으로도 의학적 판단과 응급 의료 소방 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이재명 대표가 아니래도 일반인 누구라도 백주대낮에 여러 사람 본 앞에서 흉기로 칼로 그런 정도의 엄청난 생명을 잃을 만한 테러를 당한 경우 당연히 긴급 조치를 해야죠. 그거는 뭐 헬기를 이재명 대표라서 아니라 일반 국민이라도 그 경우는 헬기 응급 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상한 프레임으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폄훼하고 조롱하는 프레임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전개가 됐습니다. 그 배우가 누군지는 모르나 정부가 관여됐다는 것은 대테러 상황실 문자에도 드러나고요. 그리고 총리실도 그 문자가 내부 보고용이었다는 것을 그 인정을 했습니다. 그걸 유포한 것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럼 총리실에서 유포를 안 했다면 누가 유포했는지 이게 어느 단계에서 이게 나갔는지 그걸 지시한 책임자는 누군지 이거는 반드시 진상 규명이 돼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대테러 대책위원회 그 테러 위원들 보시니까 상당히 과거 경찰에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사도 하나요? 조사할 수가 있나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 사안은 수사 당국이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고요. 예. 저희 정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제 수사권이 없기 없죠. 때문에 이 국민들 네티즌 수사대나 국민들의 네. 제보 또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문점 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저희들이 수사를 촉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주저주저한다든지 사건을 축소한다든지 은폐 왜곡하려는 의도를 보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견제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진상 규명이 돼야 되고 이제 때로는 필요한 법적 조치를 저희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뭐 많이 이제 문제 제기가 돼 있는데 이 범죄자에 대해서 당적 공개도 안 하고요. 근데 미국에 있는 뉴욕 타임즈에서는 공개를 다 했습니다. 이미 미국 신문에서는 그리고 신상 공개도 안 하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는 일반 살해범들 보면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국가사회 8이죠.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 다수당의 대표에 대해서 살해 의도를 갖고 암살 미수를 한 건데 암살을 한 건데 이걸 전혀 이 범죄자가 누군지 이름도 뭐 이미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만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예. 뭐 위원장님은 전에 의료계에도 계셨고 의사시고 또 변호사시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이게 형식적으로는 국가세열 8이지만 사실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이런 이제 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사실은 야당의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이고 또 야당 제1야당의 대표이고 네. 야당의 명실상부
제1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 지도자에 대한 안위는 이건 단순한 서열 뭐 8이다, 7이다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 이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테러 현장에서 생명에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극도의 혼란과 국가의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총선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오히려 뒷전이 되고 이 그러한 테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의미와 그런 거에 대한 혼란이 지금 좀 엄청나게 국가가 이제 뭐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정치 테러 사건이고요. 생명을 잃을 뻔한 그리고 테러범이 살해의 의도로 이 테러를 네. 했다라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단순한 그냥 이 열상, 경상 이런 사건이고 단독범이고 배후가 없다 이런 사건이 그 어떻게 사실이라고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더구나 수사당국은 이게 테러가 아니라 살인미수라는 말도 못하고 명백한 살인미수지 않습니까? 근데 비격이다, 피습범이다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거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배후가 뭐냐 이게 규명이 돼야 됩니다. 핵심이 배후네요. 배후가 뭘까요? 네. 배후에 관해서는 이거는 정치 그거를 말이죠. 네. 우리가 뭐 저는 뭐 일반 뭐 경찰은 안 해봤지만 상식적으로 드는 생각은 아니 그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고 그리고 감추려고 하는 이 사람들 배후하고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딱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봐요.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려는 자가 배후이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이걸 왜 감추려고 하는 겁니까? 범인이, 테러범이 내가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의도로 그렇게 테러를 했다라고 본인이 진술을 해요. 네. 이것도 감추고 싶었겠지만 어쨌든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살해의 의도, 동기, 무엇이 범인으로 하여금 그런 살해를 하도록, 테러를 하도록 만들었는지, 이 동기와 배후, 단독범인지, 공모범이 있는지,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사는 이게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네. 처음부터 이거는 민주당원이다, 단독범행이다, 경상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그런 발표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요. 결과도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지 열상, 경상이 이제 실제로 좀 심각한 자상이었다는 것은 밝혀졌지만 그러면은 이 사건의 의미를 축소를 더구나 이 민감한 시기에 오히려 이 사건을 덮고 축소 왜곡하려는 게 지금 이 정권의 의지가 아니냐 이렇게 거기에 지금 국무총리 씨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있는 그리고 거죠. 경찰도 네. 완전히 지금 네. 검찰이 현 정권에 장악되는 경찰도 그 역할을 하고 경찰이 가짜뉴스를 많이 퍼뜨렸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일단은 수사 결과에도 피습 사건이라고 네. 사건의 의미를 규정을 언론들은 따라가고 언론들은 이게 왜 테러 사건이 아니냐 지난 박근혜 대통령 그 테러 사건 때도 네. 그때 제가 언론들 쭉 보니까 테러범 그리고 이 그 테러범의 신상이 초기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사건의 정도와 지금 사건의 정도의 위중 중대성을 보면은 지금이 훨씬 더 중대하죠. 네. 생명의 직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선을 이렇게 앞둔 시기에 야당 지도자에 대한 이 테러. 근데 그때와 지금의 정부의 태도와 언론의 태도, 수사당국의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르냐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아, 이 사람이 변명문인가 남기는 걸 그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그 범인이 기자들한테 그거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그거 공개하지 않고 있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뭡니까? 거기서도 자기가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거 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를 범행해 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과 일치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범행의 동기를 우리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당적, 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그리고 극우 보수 쪽에 속해 있던 태극기 부대 이 집회도 자주 나갔던 맞아요. 그런 사람인데 이 범행을 결심하면서 민주당으로 옮겨왔다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에게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경찰이 단독범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사건의 배후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제가 어제 이틀 두 번째 회의 때 이제 제가 공개를 했는데요. 그 오마이 TV에서 예, 예,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 범인이 봉화에서 평산으로 가는 그 이제 동성한 차량에서 옆에 앉아있던 한 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했던 네. 증인이 이 테러범이 사인,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인을 받으러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지인이 그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시켰다라는 단어를 얘기를 합니다. 지인이 시켰다.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그러면은 사인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가까이 그렇지. 다가갈 수 있는 일종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오라 시켰다라는 그 지인은 네.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살인교사범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예. 그러면은 이 지인이라는 존재가 테러범이 지어낸 건지 가공 인물인지 실제로 그 지인의 존재가 있는지 그 지인이 사인을 받아오라고 시킨 이유가 뭔지 통상 이 경우는 살인교사를 지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진상이 당연히 규명이 돼야죠. 거기에 대해서도 경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범인이 이제 언론 기사를 보고 저희들은 알 수밖에 없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모범 택시를 탔다. 교수님께서 모범 택시 탈 수 있나요? 택시비가 비싼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저 같은 사람도 모범 택시를 심리적으로 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예, 게 모범 택시잖아요. 뭐 비상 상황이나 예를 들면 뭐 차비가 있더라도 뭐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일반 택시를 타는 것이지 거기에 모범 택시를 타고 갔다. 자금적인 여유가 있다는 걸 암시하는 단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런 이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면 그 자금책이 있었는지. 그러한 자금의 출처가 어디였는지도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안 하고 있잖아요. 범인이 그 왕관을 왕관 했던데요. 그건 뭐예요? 그게 이제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왕관의 모습을 사진 찍힌 걸 보면 상당히 정교하게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이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하여튼 예. 굉장히 특이하게 정교하게 뭔가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좀 기술자가 만든 거 그걸 테러범이 만들었는지 아니 저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모르지. 테러범이 만들었는지 그러면 그 언론이나 총리실에서도 강조한 게 이분이 6, 70대 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걸 직접 만든 건지 아니면 만들어준 사람이 있는지 그러면 그 만들어준 사람은 적어도 공범인 거죠. 적어도 공범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유튜브에 보니까 범인의 CCTV에 찍힌 영상이 처음에 가방을 메고 있는데 나중에 가방이 없어졌다. 그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가방을 누가 보관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장소에 보관을 시킨 것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력자, 공범이 있는 것인지 수수께끼나 의문투성이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부산의 수사본에 68명이나 뭐 그 수사관들이 있었대요. 68명의 수사관을 그런 그 수사본부를 차리고도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국민들이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그 사안을 수사하지 않고 그냥 단독 범행으로 이 사건을 덮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여러 가지 범행의 동기, 배후, 그리고 단독 소행인지 공범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철저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수사를 해야 된다. 저희들이 이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후에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고요. 그래요? 전면 재수사를 다시 한번 요구를 하고 만약에 이런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사건의 진상이 국민들 입장에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상 규명이 될 것을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또 힘든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개인적인 얘기 좀 여쭤봐도 됩니까? 아니면 관둘까요? 네, 뭐. 괜찮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정치인이시니까 이번 총선에 나가시로 결심하신 거죠? 네, 네. 지역을 종로로 하신 게 맞습니까? 네. 아직 종로 출마에 대한 기자회견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적격 이제 심사를 신청을 했고요. 아, 그래요? 어제 결과가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셨어요? 네네, 통과했고요. 네. 적격 심사 신청서를 낼 때 이제 지역을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종로를 기재했고 어제 언론 보도에서 제가 종로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종로는 국민권익위원장을 이제 할 당시는 사실은 정계 은퇴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저를 위해서 저희 행복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근데 이 정권의 무도한 탄압을 1년간 겪으면서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해야 되고 또 제가 그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으로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네. 사명감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할 것인가. 그래서 권익위원장 퇴임한 이후에 종로에 이제 개인 사무실을 얻어서 집필 작업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종로에 출마를 결심을 굳혔고요. 종로가 왜 종로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도하고 불의한 정권을 국민들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고요. 그러한 그 심판에 제가 이 정치에 도전하는 그런 의미 그리고 또 총선의 의미가 이제 맞닿아 있다 생각하고요. 제가 뭐 미약한 힘이지만 또 다른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윤석열 정권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또 그 무도하고 불의한 그 정권의 민낯을 고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적임자로서 그 종로를 저는 제가 운명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 지역이다. 국민권익위원장이 장관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선이시고, 그죠? 네. 재선, 그리고 강남을에서 하셨죠? 송파인가요? 네. 강남을. 네. 보수적인 곳에서 하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종로 1번지라는 게 역대 보면 이제 뭐 높은 사람, 뭐 대표했던 사람 그런 거로서 이제 이재명 시대에서는 이런 윤석열 정권과의 심판의 상징으로서 하겠다 뭐 그런 해석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이번 총선은 정말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민주당을 그걸 거기에 그 기치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이 상징성이 있다를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는 이제 뭐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고요. 네. 그런 이제 상징성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 윤석열 정권 심판 그 탄압을 1년간 거치면서 이제 최초의 승리를 거뒀다. 그렇죠. 이렇게 때. 예, 국민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의 의미를 담은 곳이 종로라는 정치 1번지라는 지역이고 무엇보다 이 윤 정권의 탄압의 가장 돌격대로서 앞장섰던 기관이 감사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감사원이 종로에 있네. 있습니다. 종로에 있고 그래서 그 종로에서 제가 감사원 앞에서 여러 차례 1인 시도했고 네. 또 그 감사원을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워야 하는 그런 이제 사명이 있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현재 국힘의
상대 국회의원이 현재 감사원장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장 출신이죠. 물론 이제 다른 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권익위원장과 감사원장 출신. 그래서 정말 국민 공직 기강을 잡고 또 청렴 부패 방지를 위한 그 양기관의 네. 그 수장이었던 사람들의 대결. 뭐 이거는 이제 뭐 큰 의미는 아니지만 뭐 그런 간에, 정도의 뭐 또 되면,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그건 위원장님의 지금 출마 명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고 그건 뭐 자타가 공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 선거인데 그러면은 정치 1번지라는 종로에서는 윤석열 심판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을 공천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어려운 지금 뭐 테러 대책위원회 때문에 정신없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의 권투와 파이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